노래라면 책으로 만나보세요. 과유 가창학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세계 최초로 나오는 과유 가창학. 과유 가창학. 과유 가창학. 이호섭의 과유 가창학. 노래 창법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이호섭 이채원의 과유 가창학. 도서출판 지식공감. 여러분도 작곡가 이호섭의 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망가요에서 방송하는 시청자 노래자랑 이 노래의 주인을 찾습니다에 참여하시면은 작곡가 이호섭의 곡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합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이채원 교수님도 수고 많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이 선생님은 바로 아까 우리 네 가요 가창학 방송에서 공부했던 네. 꽃바람 김용임의 네 아 바람 불면 네 그리고 네. 역시 김용임의 비익조 네, 네. 혼자선 날 수 없는 새. 자, 이외에도 네, 네. 김국한의 주사위를 비롯해서 정말 수많은 그런 작품, 좋은 작품을 작사하시고 또 작곡까지도 하시는 네, 우정 선생님 네. 모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월장원선인데 네, 어떤 점에 착안을 해서 심사를 하실까요? 아, 지금 아무래도 요즘 이제 그 출전하시는 분들이 네. 노래 실력이 굉장히 출중해가지고 굉장히 뛰어납니다 요즘. 네, 그렇습니다. 애매하게 봐야 네.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네. 아무래도 또 연말 기말 연말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또 입하면 레코드 이제 CD도 내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어느 분 아무래도 이제 그 매력적인 목소리. 그다음에 예, 박사님이 그 많이 그 강의하신 그런 어떤 기교 문제라든지 예. 그런 걸 좀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아, 그런 거. 우리 가창학적인 그런 측면에서 네. 네, 얼마만큼 기본기가 튼튼하고 매력이 특히 매력을 강조를 하셨거든요. 네, 남들에게 절대로 네. 가질 수 없는 본인만의 개성과 그렇죠. 매력.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이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목소리 딱 좋은 걸 들어보면 벌써 어떤 분인지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작사가 선생님은요. 네, 네. 바로 민수연의 홍나 쓰라린 이별에 우는 마음. 네, 이 노래를 비롯해서 최근에 또 출렁이는 짜잔짠짠 물결 위에 두리둥실 배를 띄워라. 네, 배아연의 24시와 또 배 띄워라까지 작사를 네. 모두 해주신 네. 네, 조금 전에 들었죠. 또 우리 피망가요 2기 우승자 이지양 씨 노래 1+1 이 노래도 작사하셨고 네. 네, 정말 수많은 작품을 또 지금 요즘 작사를 하신 네. 작사가. 최흥호 작사가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점에 우리가 월장원전인데 네, 좀 집중을 해서 노래를 해야 될까요? 네, 그 우정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 오늘 그 출전하신 분들을 보니까 그 선곡표를 보니까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곡들을 들고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예, 그래서 좀 제가 심리적으로 좀 지금 좀 떨린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네. 아마도 오늘 또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예. 네, 자 그렇다면은 네 피망가요 이 노래의 주인을 찾습니다. 전국민 가수 만들기 프로젝트 첫 번째 월장원전 출연자 모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수는 어떤 분이 기다리고 계실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선수는 아리따운 목소리를 가지신 네. 주인공이신데 네.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이세연입니다. 유명한 작곡가 선생님들과 두 번씩이나 이렇게 노래 경연을 함께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우리 이것도 자 오늘 불러주실 노래가 네 임지리 선생님의 립스틱 짙게 바르고. 아, 좋습니다. 아니 모정에서. 네.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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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내일이면 잊으리 그 빛이리 듣지 쉽게 바르고 사랑이란 길대가 않더라 영원하지도 않더라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구만은 나팔꽃보다 짧은 사랑아 속절 없는 사랑아 마지막 선물이죠 바르고 별이 지고 이 밤도 가고 나면 내 정령 당신을 잊어주리라 네 아주 감성 깊게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어디 방송 보면서 저 사람 감정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네. 자 노래 오늘 잘 들었고 네네. 나중에 결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지금 인천에서 거주하고 있는 강설민이라고 합니다. 아, 강설민 씨. 32살이시고요. 네. 네, 아주. 자, 그러면은 네. 지난번에 불렀던 노래 그대로 가나요? 아니면 이번에 또 새로 바꾸셨나요? 이번에는 그냥 물론 제가 조금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예. 네. 그래도 이훈 선생님 또 이재훈 선생님 앞에서 제가 언제 한번 노래를 불러보겠습니까? 해서 네. 제가 기존에 좋아하던 노래 우리 네. 남진 선생님의 우 기존에 오? 좋아하던 노래로 우수, 우수. 오~ 저한테는 조금 생소하긴 한데 아. 네. 네. 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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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내 힘 못할 2년일랑 생각을 말자 마음에 다짐을 받고 또 받아 반백번 달랬지만 어쩔 수 없네 해도 잊지 못할 그대 모습 그려볼 때 밤이면 그저 꿈이었지 내 마음을 창가에 네 아주 멋있는 목소리로 노래 잘 불러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야 목소리 멋있다고가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나중에 결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중간에 인터뷰 도중에 이제 치킨을 시키러 가셨나 봐요. 마지막에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아주 멀리서 들렸습니다. 아 그랬어요? 아 이분이 벌써 드시고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뭔가 네 아주 싱글싱글한데요. 네. 네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광안리에 살고 있는 한바다중학교 올해 2학년에 재학 중인 15살 김효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그래요. 네, 올해 15살이면.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노래로 경연을 펼쳐볼까요? 오늘은 원래는 송가인님의 용두산 엘레지를 부르려고 했는데 네. 어찌저찌 해서 좀 연습도 많이 하고 더 안정적으로 부를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네. 지난번이랑 좀 지난번에 제가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던 김용임님의 꽃바람 준비했어요. 네. 아 좋습니다. 어찌저찌 하다가 꽃바람으로 어찌저찌하다. 네, 많은 사연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 어찌저찌 그 어린 나이에 무슨 사연이 그렇게 많아요. 나나나나나나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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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불며 꽃바람이 찰랑찰랑 꿈에서도 그리던 님이 찾아오려나 두근두근 설레는 가슴 나만을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그 한마디 남겨도 떠난 사람 어느 길이 불던 내 고향 시냇가에 무지개 뜨며 징검다리 건너서 님이 돌아온다고 두근두근 설레는 가슴 감사합니다. 네, 아주 네 중학생의 나이에 완전히 전통가요로 막간스럽게 잘 부르네요. 네, 대단합니다. 네, 네 정말 놀랍습니다. 너무 네. 좋다요. 너무 듣고 그래요. 자, 우리 효원양. 네. 네, 잘하셨고 나중에 이제 결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 네. 네, 안 되겠다. 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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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야, 여기도 또 분위기가 목소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분위기가 저번에 한번 우리가 FM 방송을 한번 하자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그때 했을 때 했거든요. 너무 네. 그때 FM 방송 참 하고 난 거 들어보시니까 본인이 들어도 너무 분위기 있지 않던가요? 저는 중국에서 3월 첫째 주에 주장은 김은희입니다. 했던 김은희님. 네, 김은희님. 네, 아, 오늘 어떤 노래 불러주실까요? 한번 바로 들어볼게요, 그러면. 사실은 제가 굉장히 리듬감도 약하고, 네. 그, 춤도 살풀이 춤을 특별히 더 좋아하는 것처럼 노래도 그런 네. 노래를 많이 좋아하는데, 예. 네. 오늘 제가 굉장히 못하는 쪽의 노래를 선곡을, 어려운 노래를 선곡을 해서. 어떤 노래일까요? 네. 이렇게 연습을 못하게 될 줄 모르고. 네. 내장산. 아, 내장산. 한번 불러보려고요. 네. 아, 예. 네. 제가 네. 이제 이 노래를 작곡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예, 작곡.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동력파란 불어오면 어깨 묻은 내게 장사나 저녁노을 늦게 타면 고객이 단풍은 거의 해 떨어졌지나 만구천개 하여인가 소리 대장사 스페도 소리 바람 새도 둥지를 찾아
나에게는 처음 빌린다. 가르침을 들면 세계단 풍치면이 찾아올까나 걸려보니 나를 찾아올까나 내장판으로. 네, 내장사 가주. 네. 네. 무성님께 잘 불러주셨습니다. 자, 이거는 그래요. 네. 자,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이제 결과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빨리 나으세요. 네. 네.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어, 네, 박사입니다. 혹시.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사님. 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다마다요. 네. 자, 우선은 자기 네네. 소개부터 좀 해 주시고. 예, 저는 진양한 TV에서 온 인천 남동구에 살고 있는 정민수입니다. 아, 네, 맞다. 정민수님. 네, 그 진향란 네. 선생님이라고, 네, 우리 네. 그 노래 강사계의 정말, 빛나는 비리신데, 네. 지금 이제 TV 방송도 하고 계시고, 그죠? 네, 거기에 완전 찐 예, 팬이시면서, 또 희망가에 또 출전을 하신 정민수님이십니다. 맞아요, 네. 네. 오늘은 이제 감히 제가 박사님 또 작곡, 작사 작곡하신 곡이더라고요. 네. 눈물로 고하는 이별, 이거를 제가, 부르게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거 나나나나나나나나 하나 둘셋 밤비 내리는 창밖을 보며 아무 말 없는 두 사람 오랜 그의 날 내 곁을 떠난 당신과 마주한 지금 아름다운 그 추억이 눈물로 되살아 내 가슴을 잊고 가지 마라. 안 돼 이러면 안 돼. 내가 이러면 안 돼. 꼭 하면 그 물음에 쓴 웃음만 남기고 쓸쓸하게 고하는 이별. 네, 아주 멋있게 잘 불러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쓸쓸하게 갈성까지 확 넣어가지고. 네. 네. 와, 저거 똑같네. 그래요. 자, 노래 잘 들었고, 잠시 후에 결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네. 네, 좋은 날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네, 네 자, 최영호 선생님이시고, 제 또 한 분 우정 선생님. 네. 우정 선생님. 네, 우정입니다. 네, 자, 오늘, 네, 다섯 분의 경합이었는데도 엄청 지금 한 열한 서너 분 정도쯤, 네, 경합을 펼친 것처럼 진짜, 네, 큰, 아주 뜨거운 그런 경합이었습니다. 네. 예예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입니다. 네. 너무 노래를 잘 하시네요. 그렇죠. 아, 참 깜짝 놀라서 지금 태용호 선생님하고 머리를 감싸고 네. 참 의논을 했습니다. 그렇죠. 머리를 네. 감싸셨다고 합니다. 네. 아, 자 오늘 노래를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다섯 분 노래. 네, 일단은 또 뭐, 노래들 보니까 기교도 많이 좋고. 특히 어려운 노래들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예. 그 노래를 조금 이제 아쉬운 것은 그 어려운 노래 선택한 어려운 노래를 자기화 하려 하니까 네. 자 이렇게 다섯 분의 모두 네, 예, 말씀해 주셨고 자 네. 최홍호 선생님 아 예 저는 저기 우정 선생님께서 지금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아, 좀 일반화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아, 네네. 오늘 정말 뜨거운 열기로 피망 가요를 꽉 채워주신 우리 네. 도전자분들 정말로 기립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예. 네, 예. 오늘 마치 연말 개선 같은 3월 봄맞이 월 장원이 아닌가 생각 들고요. 네네. 제가 시작 전에 말씀드렸던 즐기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 취소하겠습니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첫 번째 네, 출연 선수 노래 들어보는 순간 네. 네, 그 말씀을 취소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러게. 네, 이 교수님께서 아주 정말 그 선견지명이 있으셨어요. 예. 한순간도 즐길 수가 없었고요. 네. 지금 오늘 출연하신 분들 목소리 정말 좋으시고 표현도 좋으시고 기획 감정 정말 좋으시고 오늘 정말 기호강을 많이 했습니다. 아, 네. 네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이제 우정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선곡에 좀 아쉬움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자 오늘 발표는 우리 예 예 아 발표는 우정 선생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예. 네. 자 방금은 이제 최홍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오늘 네 발표되는 두 팀은 기말 장원전으로 바로 직행하고요. 네. 여기서 들지 못했다 네. 하더라도 한 번 기회가 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패자 부활전을 통해서 네 극적으로 다시 또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 지금 3기까지 오면서 그죠? 네. 네. 여기서 한번 탈락이 됐다가 네. 기사회생해서 연말 장원전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해서 지금 가수가 되신 분이 실제로 계십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노래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네. 이제 일단 오늘 우정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그 기장원전에 네, 출전하 이제 진출하실 분 첫 번째 이제 분은 네. 첫 번째는